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관광 위주의 수학여행이 진로 탐색 여행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이명준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오늘은 진로 탐색을 위해 대구 과학관을 찾았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친구들끼리 실험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지난 4월 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관광 위주였던 수학여행이 진로를 탐색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과학 실험, 인문학 체험, 대학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유물들과 유적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살아 숨쉬는 정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의 관광 위주의 수학여행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전문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수학여행 4일간 체험학습에 치중하지 않고 야구 경기 관람과 뮤지컬 감상 등의 문화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이 관광 위주의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 체험으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김용준입니다.